힘들고 장애와 난관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커다란 힘이 생기니까요. 네, 아마 잘하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가 훨씬 강하긴 한데 제가 너무 좀 지나친 걱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옆에서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아이가 상처받았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 마음을 헤아리고 네가 힘들었구나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너무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학교에 갔으면 아이가 이제 힘들다고 이렇게 저한테 힘들다고 할 때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 말 항상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엄마 저를 키워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고 언제나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수연이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에요. 수연아, 우리 수연이 너무 예쁘고 너무 총명해요. 정말 수연이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받아볼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소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키가 중학교 때 키랑 거의 그대로이거든요. 덩치는 크고 키도 큰데 좀 소심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쉽게 봤었던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되게 조금 힘들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소침해졌었고 그러던 중에 되게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아픈 아이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치료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까 그 미소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전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도 내가 생각을 변하고 내가 가진 상처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진학을 하게 됐고 이제 올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유리 씨는 최근에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계세요? 열정이요? 소개팅이요. 아니 일이도 열심히 하는데 역시 저는 35살이니까 연애도 열정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없어요. 한국 남자가 더 좋아요? 일본 남자가 더 좋아요? 저는 그 질문 엄청 많이 들었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인간라면.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상관없어요. 흑인, 백인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냥 남자라면 멋있는. 네, 사유리 씨의 열정대로 소개팅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유리 씨 준비됐죠? 준비했어요. 아, 긴장하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 너무 긴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뻐요? 여자 번호는 있네. 제가 2006년 여름인가 한국에 왔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8년 전이죠. 그때는 한국에서 열정 있게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맛있는 게 많고 잘생기는 남자가 많고 그리고 뭐 좋은 노래가 많고 그냥 여행 기분으로 왔어요. 그러는데 죄송해요. 좀 앉을게요. 같이. 근데 처음에는 저는 세 마리만 알고 있었어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어쩌라고. 이 말이만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나라리처럼 자랐었어요. 연세학단에서 다니고 수업이 땡